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돌아온 JJ의 홈으로 음식 리뷰. 자, 오늘 리뷰할 음식은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요게 라면 5종 리뷰입니다. JJ TV 리즈. 이게 뭐냐면요, JJ 인트로를 실사판으로 만들어서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골드 버튼 100만 가라는 의미로 이렇게 친구가 또 만들어줬는데, 구독자 100만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마워 형이 열심히 할게. 유튜브에서 2년 전쯤에 많은 리뷰어분들이 한 번씩 리뷰를 하셨는데 막 크게 유명해지지는 않은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름하여 요괴라면. 한 5개짜리 팩으로 사면은 보통 요런 느낌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박스에 담겨가지고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하나씩 끓여서 얼마나 맛이 있는지, 또 어떤 맛이 나는지 JJ의 기준에서 호인지 불호인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요괴라면 봉골레 맛. 가격이요, 싼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5개가 들어있는데 한 박스에 7,000원, 하나에 1,500원이에요 근데 맛이 있으면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예, 조금, 예, 그 포장의 이 캐릭터부터 정말 괴상한 느낌을 뿜뿜 풍깁니다. 봉골레 하나, 봉골레 하나, 6번 테이블 봉골레. 예스! 예스! 450ml를 넣으래요. 그래서 레시피에 맞게 봉골레 파스타가 국물 요리는 아닌데 물 빼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물 라면으로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아, 간단해요. 그냥 면, 요게 수프. 어? 끝! 국물 빛깔 자체는 나가사키 짬뽕 비슷한 그런 투명투명하면서도 살짝 탁한 뭐 그런 느낌? 다 끓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라면을 요게 라면 접시에다가 요게에다가 놓고, 예, 이야, 해산물 해산물스러운 향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 조개탕 끓일 때, 그 바지락 끓일 때 냄새가 비린 냄새가 아니고 그 해산물 육수, 어, 그런 느낌. 어, 야, 이야, 아, 시원하네요. 봉골레 맛이라기보다는 술집에서 해물탕 시켜가지고 소주 한잔 이렇게 딱 꺾을 때 거기다가 시원하게 끓인 고깃국물에다가 면을 넣고선 다시다를 조금 더 넣은 맛이에요. 이거는 괜찮은데? 어, 면발 괜찮아. 너구리의 탱글탱글함을 가지고 있는 안성탕면 면발. 전날 술 먹고선 다음날 해장용으로는 JJ의 개인적인 입맛으로 요괴라면 봉골레 맛. 네, 이거는 뭐 한 입 먹은 순간 끝났죠 뭐. 맑은 국물에 시원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라면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유니크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치랑 같이 한번. 맛있어. 국물은 5개를 다 먹기에는 좀 힘들 것 수도 있을 것 같고, 면은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의 칼칼함이랑 후추의 칼칼함이 같이 들어오면서 조개탕. 어. 그러면은 다음 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 조금 불안한데, 요게 라면 크림 크림 맛입니다. 그냥 크림이 아니에요. 크림 크림. 포장 색깔부터 크림 크림이네요. 글씨 따로 여기 있는 거 안 읽어도 크림 크림이다. 어, 똑같아요. 국물 라면이에요. 묽은 까르보나라 그런 느낌이 아닐까. 물 450ml 딱 따르고, 어? 보나마나 면은 안성탕면 그거랑. 근데 이승님처럼 가면 크림이 들어간 걸 국물로 먹는 건 무슨 경우니? 국물에 위반된단다. 국물은 누가 좋아한 거니? 몰라요. 난 그냥 나와 있는 대로 끓이는겨. 어? 어? 잠깐만, 요게 이거 잠깐만, 이름만 크림 크림이 아니었네요. 똑같은 수프가 크림 크림 맛, 크림 크림 맛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약간 그 파마산 치즈스러운 고구마 냄새가 이상할 것 같은데. 두배 두배 더블 더블 크림 크림 많이 많이. 이야, 진짜 별 맛만 있으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이 냄새는 이상해도. 홍진호가 떠오르네요. 홍진호가 떠오르네요. 홍진호가 어디 떠올라? 홍진호가 어딨어? 홍진호가 떠오른다고? 어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 요거 편집으로 나오면 재밌게 나올 겁니다. 예, 편집으로 아, 나오면 분명히 재밌을 거야. 싱거울 것 같은 사리곰탕면의 빛깔입니다. 먹었던 라면 중에 가장 싱겁다고 생각되는 라면이 미역국 라면이었거든요. 그거보다는 더 심심하고 더 순한 느낌이에요. 레시피대로 끓였거든요. 근데 450ml가 아니고 물을 진짜 350ml만 나서 졸려 먹어야 그나마 조금 더 꾸덕함과 크림의 맛이 느껴질 것 같은데, 스프를 끓이다가 실수로 물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졸려서 먹어야 되는데 졸릴 시간이 없어서 억지로 그냥 먹는 느낌. 네, 싱겁다. 네, 진짜로 이건 비빔라면으로 먹어야 될 것 같은 맛이에요. 예! 그러니까 크림은 국물로 먹는 게 아니라고 했잖니? 앞으로 비벼 먹으렴. 그래, 다음부터 비벼 먹을게. 근데 또 몰라요, 이런 것도 김치랑 먹으면은 약간 그 심폐소생 느낌으로 김치맛밖에 안 나. 네. 크림은 국물로 안 먹는 게, 비벼 먹는 게 국물. 인정. 뭐야 이거. 자, 다음 라면은 요게 라면 국물 떡볶이 맛.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물 450ml에 아, 이것도 졸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 라면들이 조금 그래요. 바지락을 곁들이면, 햄 또는 베이컨을 곁들이면, 아니 지금 라면에다가 1500원을 썼는데 뭐 더 쓰라는 겁니까? 이거는 뭐 삶은 계란, 치즈, 오뎅 등을 곁들이래. 그럴 거면 떡볶이를 사 먹지. 그럴 거면 파스타를 사 먹죠. 형 까더라도 정확히 하고 까야지. 봉골레는 예뻐. 얘만 크림만 깔게요 그럼. 크림 나쁜. 아이씨, 잠깐 조금 흘렸으니까 조금 더 넣을게요 물. 화끈 화끈 달끈 달끈 맵싸 맵싸 알. 이거 좀 야한데? 화끈 화끈 아우씨 달끈 달끈 맵싸 맵싸 알싸알 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도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떡볶이 그냥 그 예 그 아 역시나 주황색 색깔이에요. 떡볶이보단 고추장찌개 색깔. 샤라라. 그냥 싱거운 라볶이 느낌이 아닐까. 이거 물 안 버리는 거 맞아? 어? 존맛탱 불어. 정답. 라볶이라는 거는 면발에 스며들어서 좀 배어 있을 때 좀 맛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부족해서 면만 먹었을 때는 좀 싱거운 느낌이 좀 강하지만 이렇게 국물을 좀 떠서 이렇게 먹는다면 호! 근데 그냥 라면을 먹을래 이걸 먹을래 하면은 그냥 라면 먹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라볶이를 만들어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떡라면 만들어 먹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칼칼하긴 되게 칼칼해요. 그래도 면은 끝까지 다 먹겠습니다. 자, 다음 라면입니다. 요게 라면 매운 볶음맛 누렁소가 화날 라면. 이거를 만드신 그 연구진 분들이 소한테 이거를 먹였더니 그 누렁소가 화를 내가지고 막 사람을 들이받을라 그래가지고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물을 버리라고 나왔습니다. 드디어 여기서 정신을 차렸구나. 매운 볶음맛 액상스프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김스프 해가지고 김가루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 약간 조금 그 소스의 색깔이 약간 조금 약간 게 그 불닭볶음면이랑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은 듭니다. 일단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이야, 깨가 이렇게 깨가 쏟아진다. 아, 깨가 쏟아집니다. 네. 약간 조금 진짜 불닭볶음면 비슷할 것 같아요. 넣고 끓여볼게요. 넣고 소스 빛깔을 한번. 불닭볶음면의 느낌인데 살짝 짜장소스 비슷한 색깔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짜장면이 아니고 간장이라는 거예요. JJ도 화가 날 라면인지 지금부터 흡입. 완전히 맛없지는 않은데 포라고 하기에는 매운 게 센 만큼 짠맛도 세요.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중점을 둬서 만든 라면인지 조금 헷갈릴 정도의 맛.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만한 맛을 유추를 굳이 하자면은 BBQ의 마초킹 치킨 있죠 여러분. 그 왜 매콤하면서 굉장히 짭조름한 거, 그 소스에다가 라면을 좀 비벼서 먹는 느낌. 치킨 플러스의 핫초킹도 있고요. 그런 느낌인데 조금 더 맵다. 불닭볶음면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아래인 것 같아요. 맛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그냥 먹을만은 한데 와 맛있다는 아니라서 애매. 마지막 라면. 요게 라면 냉초면 맛. 약간 그 느낌 날 것 같아요. 왜 그 냉채 족발 드셔보시면 겨자 소스에다 시큼시큼하잖아요. 그런 맛이 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 또 포장지가 겨자 색깔. 참 이 JJ가 이거를 음식 리뷰를 많이 해봐서 이거. 야 이거 비빔면 먹을 때랑 똑같은데 찬물을 200ml를 넣으래요. 오케이. 찬물로 씻어갖고 붓고. 야 이게 뭐야, 이거 보통 비벼먹는 거 아니야? 물까지 넣어서 먹으라고? 물을 끓여서 라면을 넣어라. 찬물로 헹궈라. 찬물 200ml를 넣어라. 섞어라. 먹어라. 맛있다는 없어요. 면이 근데 확실히 뜨거운 데서 끓이다가 갑자기 차가운 물을 만나고 얼음을 만나보니까 빡빡하게 그냥 약간 그 라면 땅의 느낌처럼 강철 라면이야 지금. 라면을 물에다 헹궈서 기름기를 빼서 스프를 넣고 얼음을 넣은 듯한 비주얼. 아유 너무 빨리 빨리지를 않아 이건. 딱딱해갖고 불어. 네 불어. 떡볶이만 라면 있잖아요. 그 소스에다가 식초 조금 더 넣어갖고 차게 먹는 느낌. 이렇게 해서 냉라면으로 먹을 거면은 이 면발 자체도 다른 식의 뭐 생면을 쓰던가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 이 가격대면은 라면이 차가워져서 빳빳해져가지고 이게 흡입이 안 돼요. 면치기가 안 돼. 여러분 왜 국수집 가서 그 비빔국수를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다가 하고선 여기다가 소스를 그 맛이랑 똑같아요. 뭔 맛인지 아시겠죠? 명쾌했다. 딱 똑같았다 이거. 에. 자 오늘 JJ가 먹어본 요게 라면의 순위를 간단하게 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 크림크림. 4위 냉초면 맛. 4위. 아, 자 그리고 3위. 3위는 떡볶이 라면. 2위는 요 녀석. 자 그리고 1위는 요 녀석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조개 라면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 정말 이 봉골레 라면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을 만큼 시원하고 괜찮은 조개 국물 맛을 가지고 있었고 다음에 또 먹고 싶은 라면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다른 음식들과 함께 또 호불호 특집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대 안녕히 계세요.